이시리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질수록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또 샵에 가서 마사지도 많이 받으면서 조금 몸매를 가꾸던 시즌이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사지 받으러 가기도 애매하고 운동만 하는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셀프로 집에서 쉽게 바디 관리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찾았습니다. 짜자잔! 요즘같이 집콕 시간이 많아질 때 집에서 셀프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관리할 수 있는 아티베 뷰티의 중주파 바디 관리기 신비인데요. 아직 뜯어보지 않아서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그럼 먼저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란짠.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고요. 받침대, 사용 설명서, 충전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필름을 제거하고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좋았던 점이 그립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딱 잡고 원하는 부위에 마사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승모근이나 팔뚝이나 아니면 허벅지, 복부 등 군살들이 많은 곳을 다 관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윗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한 1초 정도 눌러주면 전원이 켜져서 이렇게 디바이스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끌 때는 다시 2초 정도 누르면 꺼지고요. 다시 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켰으면 지금은 이게 1단계의 하드모드로 되어 있는데 모드를 변경하면 소프트로 하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단계를 늘리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누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바뀌고 다시 낮추고 싶으면 단계를 낮춰서 1단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은 전기 자극이 발생하는 부위인데요. 이게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빨간색은 피부 탄력을 그리고 노란색은 피부 광택을 파란색은 살균 소독을 해주는데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같이 아티베 바디 마사지 크림을 사용 부위에 바르고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림을 꺼내서 저는 일단 여기 팔뚝에다가 한번 해볼 거거든요. 크림을 짜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팔뚝에 관리하고 싶은 부위에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전원 버튼을 켜서 저는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 모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소프트 모드는 근육 운동을 위한 모드이고요. 하드 모드는 맥놀이 효과를 이용해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소프트 모드로 먼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프트 모드에서도 1, 2단계로 적응이 된 다음에 3, 4, 5단계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하드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모드를 소프트로 바꿔서 우선은 1단계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문지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데 크림을 발라진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면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이게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도 있고 신기하네요. 여기 팔뚝 밑에 살 흔들리는 거는 솔직히 잘 안 빠지잖아요. 특히나 팔뚝살이랑 허벅지살이 조금 살이 약해요. 그 살이 약한 부위에는 1, 2단계로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복부나 등같이 조금 살이 단단한 부위에는 3, 4, 5단계를 사용하셔도 돼요. 1회 권장 시간은 한 부위당 10분 정도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피부에 갖다 대면 알림음과 함께 동시에 알아서 작동을 해요. 문질러주기만 하면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줬다 싶으면 이렇게 떼면 알아서 소리가 나면서 꺼지거든요. 다 사용을 했으면 남아있는 크림을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배에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충분히 크림을 발라주고 배에는 하드모드를 사용해볼게요. 하드모드는 맥놀이가 있어서 근육을 단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모드를 하드모드로 바꾼 다음에 우선은 1단계로 적응을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자동적으로 시작을 하죠. 1단계여서 그런지 원래 이 하드모드가 조금 근육을 비틀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조금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한번 강도를 높여볼까요?
전 2단계까지는 괜찮으니까 단계를 더 높여볼게요. 한 4단계 정도로 높였습니다. 오! 확실히 달라요.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오! 확실히 뭔가 근육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소프트 모드랑 하드 모드를 둘 다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단계별로 1, 2단계는 좀 팔뚝이나 다리처럼 연약한 부위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레벨 3부터는 복부랑 등같이 조금 단련시키고 싶으신 부위에 사용하면 좋은데요. 확실히 복부를 레벨 1, 2로 하니까 너무 자극이 약해서 별로 느낌이 안 왔는데 3, 4 이 정도로 늘리니까 확실히 뭔가 찌릿찌릿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레벨 5는 사람에 따라서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적응이 된 다음에 단계별로 레벨을 높여가면서 원하시는 부위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밖에 나가서 마사지를 못 받을 때 이렇게 집에서 쉽게 홈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홈 디바이스는 관리하기도 정말 귀찮은데 얘는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크림만 닦아서 다시 받침대에 이렇게 받쳐서 보관해두고 이 윗부분에 있는 곳에다가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해주면 매일 꾸준히 사용해주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여름 휴가 전까지 꾸준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